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무어 마이크로 시리즈. 네, 리버브예요. 와, 이렇게 생겼대요. 개봉. 짠짠짠. 짠. 우와. 우와, 똑같네. 이 정도 크기. 밖에 박스 크기랑 비슷해요. 와, 색깔 연보라색. 와,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야, 파스텔 톤. 뭔가 되게 블링블링한 그런 색깔이에요. 네. 이런 연보라가 잘 어울리면 뭔가 청순해야 될 것 같은 이미지. 네. 자, 리버브인데 여기 7가지 모드가 있고, 이걸로 바꾼다고 알고 있는데, 이따가 한번 해보죠. 네. HCLC, 네. 하이죠. 하이, 로우고. 레벨, 디케이, 그리고 프리딜레이. 네. 그렇습니다. 되게 너무 예쁘다. 오랜만에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은? 네. 무게 150g. 자, 150g이에요. 아, 저 제 동생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200g이 늘어났다고. 살이 쪄가지고. 그래서 되게 팔팔 뛰었는데 얘는 150g. 한 이 정도 늘어난 거잖아, 무게가. 오, 은근히. 이게 무게감이 그래도 있어요, 150g. 사실 없는 거지만. 이펙터 치고는. 네,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예. 네, 아우, 귀여운 거 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오랜만입니다. 네, 색깔도 샤방샤방. 네, 하고요. 연보라색이죠? 네. R7. R7. 얘는요, 그 뮤지션들이 쭉 우리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리버브를 쓴 역사. 네. 네, 거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오갖고 가장 선호하고 가장 대중적인 그런 클래식한 리버브들. 7개의 리버브들이 탑재된? 오, R7. 그럼 R7. 네, 리버브 7이라는 무슨 뭐 탑5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런 이름으로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스튜디오급의 7가지, 여기 옆에 있어요, 사실은. 보면 이렇게. 룸, 홀. 써있죠? 크런치, 뭐, 플레이트 뭐 다 있죠. 스프링. 케이브. 예. 네. 오. 케이브는 동굴인데. 네, 맞아요. 플레이트 있고 스프링 있고 모드 모듈레이션. 네. 있고요. 네. 네. 이렇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딱 리버브 봤을 때 되게 많이 들었던 그런 리버브 네이밍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멀티 이펙터처럼 원하는 리버브를 여기에서 골라 쓸 수, 이거 하나에서 골라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뭐 보니까 뭐라고 써있지만 조작법은 되게 간단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리버브. 네. 조작했을 때 리버브 그 사운드 메이킹 할 때 쓰는. 네. 그 노브 그대로입니다. 여기. 네. 보면 HC는 하이컷. 네, LC는 뭐 당연히 로우컷이겠죠. 네. 네. 그리고 레벨이고 디케이 있고요. 이게 프리딜레이까지. 오. 네. 와, 철치. 지금 세 번째 교회. 네. 레벨을 좀 줄이고 줄이면 그럼 얘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네. 이거는 저희가 우리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아, 우리 레벨을 좀 줄였다. 네. 그리고 디케이도 좀 줄였고. 좋다. 그렇죠. 아까 전에 프리딜레이가 좀 많았을 때는. 네. 해보세요. 뒤에, 그렇죠. 좀 강조가 되죠. 근데. 네. 뒤에 딜레이 없으면 거의 붙어갖고 없어지네요. 이 파형이 되게 사그라들죠. 네. 자, 로우 컷도 한번. 아, 로우가 좀 살았는데 로우 컷을 하면. 살짝 듣기 좋을 만큼만 커팅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확 커팅돼갖고 막 트랩을 완전 깎이고 로우 완전 깎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렇게. 네네네. 왔다 갔다 하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또 역가가 너무 세면. 네. 또 너무 재미없죠. 그렇죠. 막 이렇게도 쓰나? 뭐 이런 거 괜히 쓸데없는 거 연구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되게 부드럽게 로우나 하이 컷이 되는 거. 뒤에 어차피 우리 뒤에 딸려오는 리버브의 음색에 관한 그러니까. 로우 하이 컷이니까. 네, 여러분들 확 죽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레벨도 줄이면. 오, 아예 드라이, 커팅이네. 아예 드라이네요. 네. 아, 이거 원음은
원음 컷은 또 없네요. 그렇죠. 네. 그냥 그냥 섞이는 거예요. 네, 네. 섞이는 게 웨시들이 세지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한 다음에 세이브를 얘를 누르면 아유 씨. 세이브를 꽉 눌러야겠네. 예. 네. 자. 우리가 이게 원래고요. 레벨 좀 줄이고 프리도 예, 좀 줄이고 예. 네. 세이브를 꽉 눌러 주시면 이제 안 깜빡거리고 그쵸 이제 내 값으로 예. 내가 조정한 값으로 세이브가 된 거죠. 네, 되게 간단해요 조작법. 그쵸 이게 끝이에요. USB로 단자가 있거든요. 펌웨어 업데이트 가능하고요. 자, 다른 거 들어볼까요? 예. 얘는 4번 케이브. 케이브 동굴. 네. 와. 야 이거 뭐 아주. 오, 플레이트. 좋다. 다 좋네요. 그리고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얘는 좀 저 이름이 트윈리볼브인데 트윈리볼브보다 네. 나은 것 같은데. 나아서 그러네요. 저걸 조금 조절해 볼게요. 디케이 좀 빼고 로우 컷, 하이 컷 중간에다 넣고 프리딜레이를 없앨까요? 여러분. 레벨 조금 더 넣어야 되겠다. 디케이랑. 네. 요 정도죠? 그렇죠. 네. 이런 좋다. 느낌. 네. 네. 그리고 아 예쁘다. 좋다. 와 이거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퀄리티가 있잖아요. 엄청나네요. 와 이거 장난 아니네요. 자 우리 아까 1, 2번 안 봤죠? 룸이에요 룸. 하고 2번 예, 홀. 오 홀 다 좋아 다. 이렇게 딱 됐을 때 딱 끄면 딱 꺼져요? 딱 꺼져요. 와. 근데 보통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 딱 끄는 게 아니라 자 서서히 없어지네. 없어져요. 그 트레일 온 기능 네. 이거는요 저희가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커팅이 되는 네, 모드로 되어 있고 모드. 트레일 온 모드는 트레일 온 모드 보통 스피를 오버라고 네. 부른다고 한다라고요. 얘는 이펙트의 전원을 꺼요 우선은. 그리고요. 그리고 그리고 전원을 빼 제거 전원을 빼 예. 여기에서 얘를 누른 상태에서 전원 연결 껴. 예 그럼 파란색 파란 색깔이 되면서 딱 들어왔다가 네. 다시 꺼지고 레디 그러면 한번 살아있다 살아있죠. 자 좀 더 확인하려고 여기 3번. 한 케이블로 갈게요. 예. 이제 죽었고 다시 한번 이미 그렇지 얘는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또 오프 시키려면요 네. 다시 빼 네. 그리고 다시 누른 상태에서 껴 그럼 빨간색으로 됐죠? 네. 그러면 딱 꺼져죠 오프. 이게 파란색이 우리 편이구나. 네 트레일 온 이상 된 거죠. 맞아 우리 편이래. 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냥 온으로 할게요. 예. 온이 제일 낫네요. 예. 맞아. 온 됐고. 네. 리버블 키면 뭐. 아 파란색 여기 파란색이네. 아. 파란색이 우리 편이네.
그래서 모든 뭐 프리셋이 이거 눌렀다가 끼면은 다 사라지니까 생각하시고 눌러 주셔야 돼요. 네. 자기 값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죠? 네. 네. 우리, 사운드가 우선 좋아. 우리 메인보드에도 리버브가 아주 되게 좋은 게 있는데. 아. 저만큼 좋으네요. 저만큼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얘는 가격이 11만 원이에요. 11만 원. 11만 원에 리버브 7개를 가져가시는 거죠? 만 얼마밖에 안 하네요, 하나당. 그렇죠? 그럼 좋다. 네. 자, 한 줄평 주시죠. 일곱 색깔 무지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요. 네. 무지개. 네. 저는 일곱 색깔 무지개 떡 드릴게요. 좋네. 무지개 떡 드리겠습니다. 이게 떡매로 칠 때 그 리볼브가 떡. 들리잖아요. 떡! 아! 되게 좋은데요? 생각지 못한. 네. 자, 리볼브 점수 몇 대 몇? 9점. 오. 그쵸. 이게 점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그렇죠. 지금 이 사운드 면에서나 가격대에서나 그리고 그 페달보드 차지하는 그 크기 면에서나, 네. 그리고 조작법. 그래서 조작법도 되게 간단했고요. 네. 그 사운드. 안에 들어있는 원래 프리셋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뭐 솔직히 뭐게 건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그 트레일온이 어느 순간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이 기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무어 오디오 R7과 함께 해봤고요. 저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리버브 좀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네. R7 하나 데리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두 개씩 데리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